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, 김상경 목사와 함께하는 하늘곡조 시간입니다.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찬송은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, 이 찬송입니다.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이라.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. 우리 주님의 주시는 평안이 필요합니다. 우리 주님께 주시는 평안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 주시는 평안이고, 그 평안의 내용은 사랑입니다.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고난을 다 당하실 때도,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에 박히고 피를 흘렸을 때도 그 마음에 평안을 잃지 않으셨던 것은 그 평안이 하나님께로서부터 오신 평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평안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.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.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결단코 같이 않습니다. 미움과 증오와 낙심과 절망과 이런 모든 나의 삶을 황폐케 하고 있는,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다 물러가고 내 마음에 진정한 피스, 샬롬, 평안, 평화 어디서 올까요?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이 평안이 마침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에 오게 되는 겁니다.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바라십시다. 주님을 바라보십시다. 하나님께서 오늘도 날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.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.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복을 주십니다. 인도하십니다.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. 이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.
평화로다. 하늘 위에 손을 손을 놓고